대한민국 군대들 지금까지 뭐 했노 이게. 나 국방장관이요. 나 참모총장이요. 그렇게 별들 달고 끄들끓이고 말았다는 얘기입니까? 자기들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이렇게 수치스러운 얘기들. 북한의 유사시라는 건 뭐 있을 수도 없지만 전쟁 유사시도 있을 수가 없지만 그러나 전쟁과 유사시를 항상 우리는 전제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북한과 우리가 대화하는 관계 동북아시아 안보 문제를 놓고 대화를 할 때 그래도 한국이 말빨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인간시설에 폭격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젠 별놈들이다 북한 편군에 그것도 마음대로 결정 못하고 어느 시설에 폭격할 건지 그것도 지 마음대로 결정 못하는 나라가 이것들은 대체 우리나라 사람이야 북한 간첩이야 북한한테 무슨 할 말이 있어요 그럴 거면 그냥 북한 가서 살아 이것들아 이런 말도 안 되는 도발이 있나 빌어보냈다고 마구 총질나는 게 말이 되나 이건 우리 국민의 자유로 무기를 탄압 근데 북한 무서우니 삐라 살피의 자유를 비방 영장받은 카톡 수색은 부당한 자유 침해 북한 놈들의 총질은 너무나 당연한 안보 피해 대북 전달치 때문에 우리 국민이 위험해 북한 자극하는 NGO 단체 못하게 막아야 돼 정부가 나서 그들을 막아줘 그들의 자유를 탄압해줘 북한 말들을 제발 해줘 북한은 정상이 무서워 또 전쟁 날까 무서워 그러니까 북한 지도부님의 말 좀 잘 들어 좀 더 덮어주고 오이사 조치도 풀어주고 북한 비를 잘 맞춰서 비굴한 안보도 평화를 지켜줘 우린 남쪽 정부보다 북한 말을 더 믿으니까 수령님께서 싫어하는 것 하지마 이 빨갱이 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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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중국 빨갱이 놈들 들어라 또라이 북한 편들 녀석까지 우리 정부 탓하고 싶냐 정부 탓하려고 북한의 헛소리까지 믿냐 그런 헛소리 하면 안 되고 니네같이 정부 깔거리 주면 개떼처럼 물어대는 놈들이 있어서 니네같이 무조건 정부 탓해주는 멍청한 좌파 좀비 놈들이 있어서 북한이 삐라 보고 쐈다는 증거는 북한이 삐라를 맞췄다는 증거는 북한 따위에 쫄아야 하는 이유는 삐라 안 보내면 안 쏜다는 보장은 북한 해견 사과 요구하지 않는 이유는 북한 억지대로 우리가 잘못했다는 이유는 북한이 보내는 전단지의 대가는 북한이 보내는 무인기의 대가는 야이 빨갱이 놈들아 니네 같은 것들이 오히려 평화에 방해만 돼 우리가 왜 북한을 겁내야 돼 북한이 우리를 겁내야지 우리 국방력이 더 세지 군사력도 더 세지 무기도 더 세지 그 많은 군사비 들여서 뭐 한 건데 강력한 군대 냅둬서 뭐 할 건데 우리 국민이 총으로 당했는데 왜 5.18 때는 나는 건데 니넨 북한 총에는 없던 너그러운 희생이라 보지 이런 씨 국민을 위협해 우리의 자유를 탄압해 같이 앉지도 않은 북한 주제에 더 강한 우리를 우습게 하네 더 잘 사는 우리한테 이것들이 협박질을 하네 오죽 정부 빨갱이가 많으면 그래 오죽 정부 빨갱이 줄 모르는 십선비들 때문에 그래 오죽 북한보다 더 우리 정부가 되는 종북 좌종들이 많으면 그래 두근 국민의 자유니까 보지마 비라 보낼 자유는 박근혜 정부 감나서 막아 증거는 없어도 북한 말은 믿으니까 NGO 비라 살포의 모든 책임을 갖다 붙이자 총선 북한보다 박근혜가 문제야 정복이면 어때 그냥 다 박근혜 때문이야 한미군사 훈련했다고 영등도에 북한 날리니까 모두 다 포기해 지킨다라고 하 의지와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야 국방이 되는 것이지 이게 자국가의 국민들의 안보 의식일 수가 있겠습니까? 나 나가요 하면 다 까버리시는 판인데 대통령 혼자서 어떻게 최소한 자주국가 독립국가로서의 체면은 유지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때때로 한 번씩 배짱이라도 내볼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하 예 Now let her go This way 드디어 끝